곳곳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충남 홍성에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에 재확산되면서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한일 회담이 구륙 외교였다고 비난했고 한덕수 총리는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대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불참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부지역 강수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심해지면 댐 밑바닥에 있는 죽은 물까지 끌어쓰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또 다른 공범 한 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피의자 3명은 구속됐는데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료 지급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자문료로 36억 원을 썼는데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 이름이 다수 올라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 주변 편의점에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